자비교회 찬송지 151장 드립시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 잊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바랍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 이루어 주시니 찬미합니다. 오늘도 주의 곁을 떠나지 않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공포 이겨내게 하옵소서. 내가 너의 편에 있으마 함께하마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약속, 인쳐주신 그 언약 믿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의심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금요일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힘 얻어 살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메라. 무셀레메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야와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누락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각가 므낫세 반지패를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역대상 25장 말씀을 봤습니다. 찬송을 맡은 레위 지파 그들 역시 제비 뽑아 24 반차로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우열이 없어요. 다 하나같이 귀하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의미를 발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약하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아무리 눈에 커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의미가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시간 낭비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게 영속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 중에, 의미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요. 그러니 공부하다 죽어도 순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다가 주님 불러가셔도 그 모습 그대로 정말 후손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라는 음악가가 있어요. 참 많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평소처럼 늘 책상에서 작업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갔어요. 참 복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하나같이 귀합니다. 또한 우리는 찬송이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봐요. 음악사역은 정말 잘 통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음악을 가지고 루시퍼는 타락했고요. 오히려 그 찬송을 자기가 받고 싶어 했고요. 또한 최초의 음악과 이 악기에 대한 기록은 이 타락한 자들 가운데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선하게 구속할 수 있는 신령한 자가 그 직임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목사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찬송을 지도하는 일이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너 이거 잘하니 네가 해라 이렇게 단순히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이를 지불해서 유급 사역자를 도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의견을 나누고 격려해서 세워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음악 사역자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왕의 선견자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라는 것도 봤어요. 즉 음악 사역은 진리와 말씀의 사역이요. 말씀과 진리의 사역은 반드시 음악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노래되어 아름답게 주님을 찬미하게 하세요. 여러분 음악에 마친 이후에도 우리는 품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정돈된 삶으로 삶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음악은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리듬이 있고 또 가락, 멜로디가 있고 하모니, 화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적재적소에 잘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친자답게 반듯하고 바른 사고와 바른 정서와 뜨거운 정서와 결연한 의지, 이 삼박자가 잘 갖추어졌을 때 바른 인격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삶의 찬미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하나요. 성령의 사역과 진리의 사역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성이라 해서 이산저산, 이기도원, 저기도원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 다 주셨는데 오늘 맥체인식 성경대로 읽어야지 어디 갑니까? 또한 현대 복음주의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인데 우리 그 제사장도 그렇고 우리 좀 순서가 그렇잖아요. 제사장하고 제사장도 24개 반차 또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도 24개 반차 어제 찬송 맡은 자도 24개 반차 이것은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지만 인간이 하는 이 봉사의 직무는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발뺄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몫에 찬미를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이 근현대의 복음주의 문제는 설교가 좋고 연설이 감동이 되면 내가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좋은 간증을 들어요. 눈물이 납니다. 저도 눈물이 나요. 그리고 왠지 좀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면 그대로예요. 내 몫에 성경 읽기 하고 내 몫에 찬미를 내가 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아름답게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우리가 관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레위 사람들 합창단 노래 잘한다. 그렇게 감격하지만 말고요. 내가 내 몫에 찬미를 하셔요. 노래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회중 찬양을 하시되 나의 삶에 들어가 내가 올려드려야 될 내 몫에 찬미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인내함으로 올려드릴 찬미가 있고요. 내가 오늘 순종함으로 주께 올려드릴 찬송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가 읽어야 될 내 분량의 성경을 읽음으로 주께 올려드릴 영광이 있고요. 내가 정말 힘들어도 기도의 시간을 사수함으로 주께 찬미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마요. 그냥 감동받고 끝하면 안 돼요.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을 읽기가 같이 가야지. 어찌 그렇게 편식을 합니까? 어떨 때 편식은 안 먹느니만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역대상 26장은 이제 찬송 맡은 자들의 직인과 아울러 오늘 문지기와 관리까지 갑니다. 제사장부터 여기까지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큰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높으신 자로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과 섬김이로서 중보자로서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안심을 해야 되고 또한 그분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도 섬김으로 섬김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고린도후서 8장 볼 거거든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이 연보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단순히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설교 안 할 겁니다. 그 신학적인 이유를 바울이 어떻게 들어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가난해지셨다. 그것을 통해 명절 때 우리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자. 이거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26장에서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성전 문지기입니다. 다윗 때 4천명의 성전 문지기가 있었다 그래요. 다윗이 지금 언제 이 일을 합니까? 31절 보니까 다윗이 왕위에 앉은 지 40년에 이 일을 해요. 성전 문지기와 관리와 다스리는 자들, 재판관 유사들이요. 다윗이 이제 좀 있으면 죽어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기력이 없고 몸이 죽고 이럴 때라고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은퇴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기력도 옛날 같지 않고 허리는 구부정해지고요. 머리 자꾸 빠지고요. 돈도 모아놓은 게 없어요.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 있어요? 사람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늦게 늙는 곳이 바로 목소리라 그럽니다. 다윗이 이 조직을 명령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 요구 안 해요. 또 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그러므로 기력이 쇠해서 몸이 춥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다윗이라도 자기의 마지막 왕 위에서 그 직임을 다하는 것을 봐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자, 다윗이 말년에 세운 이 문지기들은요. 두 가지 일을 해요. 두세 가지 일을 합니다. 출입 허락되지 않은 자를 못 들어옵니다. 딱 맞고 부정한 사람 이방인 못 들어오니까 또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파수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드죠, 가드. 몸이 좀 좋아야 되고 자기 몸을 단련해야 됐을 거예요. 또 아까도 봤지만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데 성전의 곳간에는 이 전리품도 있거든요. 각종 보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보물들을 지키는 역할도 성전 문지기가 합니다. 또 성전 건물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각종 기기들과 또 그릇을 보존 관리하는 일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23장을 보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이 문지기들과 함께 아달랴를 제거하는 큰 일을 이루어요. 성전 문지기는 단순히 경비가 아니에요. 또한 히스기야의 개혁 때도 성전 문지기들이
돕습니다.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 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한 성전 문지기들은 요시아의 개혁 때에도 함께합니다. 역대하 34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문지기들은 단순히 용역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일반으로 섬기는 그 일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귀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역대상 26장을 대는 1차 독자는 포로 귀한 자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자들. 그들이 지금 성전을 세우고 똑같이 성전 경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봐라, 이게 우리가 원래 하던 일이다.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진리를 파수하고. 이 성전 문지기의 영적 의미는 바로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파수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이제 택한 백성들의 무리를 보호하고 성전을 잘 다스려야 될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성도들 역시 교회를 파수하고 즉 진리를 파수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험한 사람을 막아내고 거짓 선생을 막아내야 되는 일은 몇몇 직분자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아달랴를 제거하고 히스기야와 요시아 개혁 때 성전 문지기들이 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개혁 작업은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고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서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바로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 에돔이 계속 나옵니다. 15절에 또 남쪽 문을 맡은 자로 오벳 에돔이 나오죠. 오벳 에돔은 어떤 자인지 5절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사의 사건으로 교회를 옮겨오는 일이 미뤄지고 하나님의 계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됐죠.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오베데돔은 사무엘하 6장을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가드 사람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이죠. 근데 그가 지금 레위 지파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접적인 일을 해요. 또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의 자손들도 그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조상이라고 해서 복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24절도 보세요. 24절 보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모세의 후손이 지금 곡간지기예요. 아, 뭐야 지금 우리 조상 중에 영도자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일을 합니다. 또한 게르솜 역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사사기 18장에 보면은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이 게르솜의 후손들이 이제 연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출신이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불러주신 그 일에 충성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네가 집사 아들이냐, 선교사 아들이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우리 각각을 부르셔요. 또 우리가 비록 비천한 환경에서 상처받고 자랐다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실수하고 타락한 건 우리 전 조상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라고요.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베데돔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을 보면은 동서남북에 다 문지기가 뽑혔는데 17절에 보니까 동쪽 문에 여섯 사람, 유독 많은 사람들이 배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쪽이 바로 출입문이고 포로기 이후에는 그쪽이 왕의 문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파수합니다. 어찌됐건 사면에 다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모든 사면에 다 진리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앞세우고 진리를 드높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또한 20절부터 28절에는 곡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저 창고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요,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일꾼이에요. 29절 이후에 보면 이제 행정관, 유사, 즉 성전 안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밖의 일도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도 귀히 여기시고 우리는 다 성속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실제적인 행정도 귀한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사람 만난다고 하루 종일 화면만 보고요. 하루 종일 문서만 보고요. 아니에요. 그런 간사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와 재판관이 6,00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행정하시는 분 있죠? 저도 행정을 해봐서 알아요. 끝이 없어요. 일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야근이 생기는 겁니다. 집안일은 아닌가요? 집안일도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티는 안 나는데 끝이 없어. 목회도 끝이 없어요. 목회는 여러분, 목사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없어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전화가 올지 모르고 어떤 요청이 올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아유,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이 돼서 좀 편히 여가를 가져보고 싶다. 아니요, 주님이 다 우리 상황에 맞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부르셔서 바로 그 일을 주셨으니 핑계대지 말고 그 일을 갑시다. 목사님, 전 집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주부예요. 아니요, 그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면 그 어떤 일도 주님이 왕의 일로 여겨주셔요. 그러므로 문지기이건 곡간지기이건 나가서 행정하는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 일반입니다. 다 제비 뽑혔으니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겠지. 아니야.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진리를 파수하고. 이 성전 안에 보물들이 있잖아요. 곡간. 우리 성전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는 보물이 있어요. 그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부르심에 잘 합당하게 사명 감당한 자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진리를 파수하고 잘 보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